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계 논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뭐 경남 이찬원 감독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력, 성적 부진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이제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단두대 매치였죠. 네. 경남과 인천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경남이 패하면서 지난 3월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찬원 감독이 내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6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네. 팀 순위가 차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찬원 감독으로서는 경질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찬원 감독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그렇죠. 컸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찬원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리고 이찬원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지난 7월에 네. 이응실 수석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출신의 브랑코 바비치 기술 고문이 왔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응실 기술 코치가 결국은 2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휘봉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13일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1, 2이틀 후에는 그 안에는 발표를 할 걸로 알려졌는데 누가 지휘봉을 잡더라도 현재의 경남에게서는 구세주로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효율 씨니까요. 네,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네? 3월에 효율 씨 뭐 하셨어요? 3월에 저는 수도권 투대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아,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군요. 그럼요. 네, 근데 왜냐면 3월에 왜요?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봄이 막 시작될 때부터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단 1승도 못했다는 거는 정말 경남 팬들한테는 큰 지금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이찬원 감독이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성남 박종환 감독에 이어서 이찬원 감독까지 사퇴를 하면서 정말 화려한 재기를 노렸던 우리 노장 감독님들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이따른 노장 감독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고 또 계속해서 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현애 기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 두 감독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노장 감독들이 이제는 좀 퇴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현대 축구를 이제 잘 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의 박종환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 이후에 나는 성남 축구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술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노장 감독들이 자리에서 좀 물러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장 감독들이 현대 축구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대 축구의 흐름이 아니라 현대 축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술이나 아니면 선수가 아니라 네. 이 과거에 지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종환 감독이나 이찬원 감독 같이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라면은 지도 방식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박종환 감독도 폭행 사건 나와서 결국은 지휘봉 났죠. 네. 이찬원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이응실 수석 코치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전술적인 부분은 이응실 수석 코치에게 그리고 전체적인 카리스마나 팀을 구성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나눠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적이다 아니면은 뭐 선수 기용이다 이런 경기 내적인 내용보다도 경기 외적으로 선수상 구성이라든가 관리에서 문제를 좀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축구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노장 감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비단 감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나요? 제가 고전에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 맨유라는 팀을 잘 이끌어온 이유는 네. 수석 코치가 전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뛰어난 수석 코치가 많았거든요. 네. 최근 뭐 이란 대표팀 이끌었던 케이로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 하면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카리스마랑 전체적인 선수단 운영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독 역할이라든가 전술적인 측면은 수석 코치가 많이 담당을 했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축구 흐름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성적을 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보기에는 경남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성적 부진에 의해서 이응실 수석 코치가 먼저 2군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때 칼을 뽑았으려면 이창환 감독이 그때 지봉을 놓고 그 다음에 이응실 수석 코치가 다시 지봉을 잡고 가는 게 낫는데, 일단 책임은 이응실 수석 코치에게 주니까 지금 이창환 감독을 경질시키니 다음 카드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내 사정과 외국 사정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부분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노장 감독이라고 모두 다 뭐 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뭐 김호공 감독 같은 경우에도 K리그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근데 그분은 좀 현대 축구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신욱 선수에 대한 활용 방안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박종환 감독이나 이창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인 좀 변화도 그렇게 뭐 파격적이지 않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안정만 좀 추구하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는 그 이 사람들이 이 감독들의 좀 실패의 원인이 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호곤 감독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김현석 수석 코치가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또 났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창환 감독과 박종환 감독이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현재 무대 위에는 40대 감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K리그는 젊은 감독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젊은 감독만 통한다고 보면 안 돼요. 언젠가는 노장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졌잖아요. 네.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한번 네. 죽지 않았다는 거. 그런 말도 있나요? 네. 네. 노장은 다시 등장한다 이런 말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막 덧붙였어요. 죽지는 않았다는 네. 거. 네. 뭐 비록 박종환 감독, 이창환 감독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역으로서의 복귀를 꿈꾸는 노장 감독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대표팀 혹은 리그의 사령탑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노장 감독들이 오히려 더 자신들만의 좀 철학을 가지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창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자체가 너무 안종복 대표의 색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용병 이제 외국 선수를 뽑을 때도 굉장히 그런 동유럽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안종복의 팀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장 감독이고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자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스텝들을 꾸려서 좀 많은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분담을 좀 시켜줘서 좀 이렇게 그 리더로서의 좀 그런 면모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봐도 그와 유사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갈공명이나 주유 같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면 결국은 자신이 고집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옆에서 충원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은 수석 코치라든가 스태프가 있으면은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유동성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노장 감독님들도 K리그에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정말 공감될 수 있도록 노장 감독들의 화려한 재기 그리고 또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 정리하는 의미로 앞으로 K리그로 발을 디디실 노장 감독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장 감독님 얘기할 때마다 네.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니냐 그러지만 누가 올지라도 일단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I believe you. 네, 믿습니다. 죽지 않으니까요. 노장은 네. 죽지 않으니까요. 네. 네. 요새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노래방에서 최신곡 부르려고 일부러 막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장 감독님들도 이제 K리그에서 더 멋진 활약을 하시려면은 공부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황금축구화 시즌3 오늘은 깜짝 영입된 저 장혜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